안녕하세요, 마믹입니다. 냥코대 전쟁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쿵은 콜라보탑, 사실 쿵은 브라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24층부터 쭉쭉 올라가 보죠. 24층은 검은 적, 특히 다크라이더가 나오네요. 아, 그럼 본보가 쓸모없지 않나? 고기를 더 막아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와토 사쿠라가 잘 막아주겠죠? 원래 냥콤보를 두개 넣어가지고 레벨 3으로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칸이 너무 부족해서 재미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타임머신 고양이랑 비운의 고양이 딜리버리, 냥돌이 때문에 나올 일이 전혀 없었던 이렇게 넣. 타임머신 말고 생각해보니까 콜라보 시리즈인데 요건 없시다. 검은 적에게 초뎀 9대9대 아라모드 좀 비슷해요 스펙이. 제가 알기론 아님 말고. 자, 그리고 결국 브라 믿는 거죠? 너네 믿는다. 나머지는 페이크야. 갑시다. 여기서부터 컨티뉴 불가인가? 몇 층부터 컨티뉴 불가죠? 25층부터인가? 하여튼 여기 성도들에게만 나오는 판이니까 돈 많이 벌면 되죠? 아닌가? 그냥 나오나? 모르겠다.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가봅시다. 왜 아무도 안 나오세요? 예, 고릴라가 먼저 나오는 특이 케이스군요. 자, 양산 딜러가 둘이나 있다고. 그것도 둘다 초대면 대박 아닙니까? 근데 죽진 않네요. 한 방에 죽을 줄 알았는데. 오케이, 나 너무 세게 내보는 거 아니겠지? 9대9대 아라모드를 처음 실전 배치해 봤는데 얼굴이 안 보이네. 딜리버리가 그냥 사이즈가 워낙 커가지고 다 차지해버리네요 자리를. 자, 아라모드 공격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둘이 번갈아가면서 타이밍이 잘 맞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꺼번에, 예, 딜리버리 둘 뽑은 느낌인데? 되게 센데? 레벨은 30밖에 안 되긴 하는데 엄청 세네. 엄청 세서 문제가 생겼죠 지금. 성을 두들겨 버리네 배를. 뭐이 정도면 돈 충분히 있으니까 일단 쳐 맞고 생각합시다. 쭉 라인 좀 당기면 되잖아. 아, 근데 라인 당기기 살짝 불안한데 다크라이더 때문에 몬버가 힘을 못쓸 거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빨리 가지 말고. 어우, 얘네 맞으면서 때리는 거 봐. 튼튼하네 아주 그냥. 딜리버리 클라스 보소? 딜리버리님? 너무 센데요? 자, 해마 조심해야지. 해마가 문제인데. 자, 파동 터졌는데 안 죽네. 너무 약하게 봤나? 해마한테 붙었고 파동 터뜨리고. 해마가 죽으면은 왜 이렇게 돈이 썩어나지 갑자기? 탄탄형 미리 달릴 걸. 해마다 죽었네. 저 뒤에서 또 나오네. 근데 요 9대9대 아라모드랑 딜리버리랑 둘이 합쳐가지고 시너지가 나는 것 같은데요? 뭔가 냥돌이 같은 느낌이 나고 있어요. 원래 쿨이 좀 길어서 그렇지 냥돌이랑 스펙은 비슷하잖아요. 스펙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되지? 가격 대비 스펙? 뭐 하여튼 비슷한데 그 느린 쿨을 그 사이에 9대9대 아라모드 하나씩 메꿔주면서 약간 비슷한 느낌? 완전 양돌이처럼 쿨이 빠르진 않은데 걔네보단 또 조금 더 세니까. 하여튼 뭐 되게 생각보다 훨씬 수월한데? 초뎀의 중요성이랄까. 딜로 찌바르는 판에선 역시 초뎀이 최고죠. 파동 몇번 쏴줬으니까 파동을 두 번밖에 못본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카트 대체형으로 쓸만하겠죠. 카트가 없으면 깨기 되게 힘든 판들이 있어가지고, 물론 다른 방법을 깨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맨날 카트로 깼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얘가 대신해 줘야 되거든요 신지가. 그래서 약간 테스트 드라이브 겸해서 나와봤는데 뭐 비슷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좀 때려주고 헛방질도 좀 해줘. 똑같네 느낌. 헛방질하는 느낌이 아주 제격이야. 뭐든지 좀 부족한 부분은 다 황수가 메꿔줄 수 있으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고요. 25층 걱정이나 합시다. 25층은 파동이네요 테마가. 그러면 또 구데기들 나가고 뭐 그러면 되겠죠.
초반에 돈 없는 판만 아니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아무래도 롱넥 냥콤보가 되게 필요할 것 같은데. 딴건 걱정이 안 되는데 냥콤보는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자, 파동무시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 이런 애 있잖아. 구대배네. 세이브 오르타 또 나가? 각성의 주연 무사시 이럴 땐또 나가줘야죠. 파동인데 패 죽이면 안 되네. 사거리 엄청 긴저 로봇이 있네. 박스, 고양이 박스가 나오는 판이네. 사거리. 사거리. 파동 무시. 여기 있네. 야구민도 나가고 싶은데 파동 무시가 좀. 마토사쿠란 금방 터질 것 같으니까 차라리 얘가 나가서 좀만 버티는 게 나을까요? 얘보다 마토사쿠라가 나을 것 같은데? 사거리가 좀 짧으니까 참을까요? 아, 여기 에일리언도 나오잖아. 에일리언. 맷집 강하다. 그래, 맷집이 나가자. 맷집이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사거리는 조금 짧지만 좀 많이 짧네. 자, 날타냥은 나오시고, 미타마 들어가시고, 양산딜러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 없나? 그냥 초반에 버텨? 젠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초반에 버티고 연걸 달탄형이 나가? 흑걸이 나가? 못 나갈 것 같은데? 또 쓰잘데기 없이 생각 많이 하고 있죠? 이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치? 퍼펙트 넣으면 돼. 퍼펙트. 아무 생각 없어. 갑시다. 잠깐 순서가 잘못됐다. 이러면 또 삽질할 위험성이 있으니까 가장 먼저 나갈 애들은 정해줘야죠. 아, 컨티뉴 불가가 벌써 시작된 지가 오래네. 23층도 깜빡이고 있네. 21층부터인가요, 그럼? 일단 기다려봅시다. 4천원 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궤적이 별로 안 세고요, 일단. 충분히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모았다. 죽어 이제 얘네들. 뽑은 줄 알았는데 안 뽑았어. 대박 아닙니까? 오케이. 가동무시 고기도 같이 나가주시고 라인이 밀리네? 저기 라인이 밀리면 안 되지. 젠나라도 나가라. 이거 지금 상태 안 좋다. 왜 죽는 애들이었지? 왜 죽는 애들이었지? 좀 뒤로 가봐라는. 왜 죽는 애들이 없을까요? 이제 좀 여유를 가지고 게임을 할 수가 있나? 아, 배를 못 쪘어. 아까 그 고릴라 동시에 다 터지는데 그 돈이 다 낭비됐어요. 이거 어메 아까운 것. 지금 배를 짜는 거보다 이런 애들 확실히 나가주는 게 좋겠죠. 자, 파동무시 원범이다 이놈들아. 물론 저기 앞에 있는 흑탄형도 파동무시 원범이긴 한데 사쿠라가 잘 막아줄 것이야. 프라이팬도 의외로 세고. 오케이. 가까이 오지도 못하네, 쟤는? 이거 구대변에 고기가 너무 비싸가지고. 1등급 하는지. 너무 비싸. 고기 먹고 살기 너무 힘드네요. 고기 말고 야채는 없나? 야채를 뽑아주는 거야. 건강하네. 자, 이 돼지가 은근히 튼튼하네? 라고 말하는 순간 죽었고요. 나의 데스노트는 아직 살아있구만. 자, 흑탄형 공업되는 것 같은데 쌍탄형이 준비가 되려고 그러네. 무섭다, 야. 쌍탄형 가자, 그래? 원래는 흑타마가 나가야 되는데 지금 라인 너무 앞에 있어가지고 앞에서 같이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흑타마가 뒤에서 슬슬 나오면서 무력시위 좀 해주시고. 아, 처가 뭔가 다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환경 아닙니까, 지금? 파동 무시되고, 사거리 길어서, 뒤에 있는 애들 때려주고, 앞에 튼튼한 놈 하나 있으니까 걔 받쳐놓고. 이게 될것 같은데? 코알라는 좀 뒤로 가시고요. 아이고, 죽어버렸네, 코알라. 하지만, 아처한테 맞아서 히트백 되고 있고. 그렇네. 아처가 이번에 힘좀 쓰는군요? 아닌가? 달탄양이 힘 썼나? 흑타마는 다 끝나고 순찰하러 왔어요.
끝까지 도착했다. 뭔가 토끼와 거북이 같은 느낌으로 달리기 경주 승리. 26층은 천사의 사이클론. 사이클론이면은 매즈가 있어야겠죠? 천사. 고기도 많아야 되고, 특히 싼 놈으로. 어차피 한 방에 갈리니까. 잡기단으로 밀어버리면 되지 않나? 저 미는 걸 좋아해가지고. 라멘의 길이. 꼭 사이클론만 나오는 건 아니니까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해보니까. 얘 나갔니? 방금 전에 얘 나갔나요? 불편. 아, 나의 첫 울슈렌데 얘 이렇게 부대접을 받을 수가 있나? 싼 벽? 싼 벽? 싼 벽? 모르겠다.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돈이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겠지 설마. 초반에 도움 모을 친구는 필요 없겠죠? 아이고, 천사 검색 중이었는데. 필요 없을 거라고 믿고 있고, 고양이 선물은 뭐냐? 멈춘다. 그런 애 말고 더 좋은 애 많이 있어. 얜 뭐지? 느리게. 어, 요거 저번에 써봤는데 의외로 실전형이었잖아요. 얘 한번 써보자. 이래도 되나? 되지 뭐, 안 될 건 뭐 있어. 창가의 무희? 고양이 클래식? 창가의 무희가 선들이 무지 길어가지고 되게 위험한 선택이거든요. 사이클론 상태는, 상대로는. 난 뭐 그런 건 모르니까. 가도록 하고, 칼리파로 딜 쑤셔넣고. 아, 원샷 하는 거야. 또 큰일 날 뻔했어. 또 큰일 날 뻔했어.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죠, 막. 라이더 CC가 있잖아, 우리에겐. 얘가 천사의 움직임을 멈추는데 대박이었잖아요. 떠있는 적 천사 맷집인데 필요한가, 맷집? 어차피 죽을 각인데, 맷집 나와봤자. 황수를 넣을까요? 달탄향을 넣을까요? 안정적으로 황수 넣읍시다. 지금, 매즈 둘. 얘 매즈 겸 딜러라고 봐야 되나, 얘는? 뭐 하여튼 조금 이상한데, 얘가 이렇게 나가야겠다. 딜러가 필요할지도 몰라. 가보죠,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초반에 확 털리는 것만 아니면 초반에 확 나오네. 근데 이 창가의 무희가 괜찮거든요? DPS랑 뭐 여러가지 좀 선들이 길어서 그렇지 괜찮아요. 자, 이렇게 돈을 벌면서 라면이 막아놓고.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 모르겠는데 밀리네. 저 앞에 나가면 다 죽이면 되죠. 타이밍 좋게 안 죽어줄 때가 있으니까 조금 참읍시다. 어? 타이밍 좋게 다 죽을 것 같은데 이 분위기는? 타이밍 좋게 죽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죽을 것 같은데? 어? 너무 많이 뽑았나 또? 내가 너무 흥분했나? 어, 정도적이면 나오는 분위기니까 천천히 합시다. 어? 다 죽였어. 이것이 바로 개망? 배도 끝까지 못 짓네? 아, 이거 시간도 여기서부터 타임스톤 못 쓰는 판들이죠, 다. 아, 또 나오는구나. 나이스. 내비둡시다, 죽도록. 근데, 그거 하나 나오는 거야? 너네가 준 안 되지. 터지고, 밀리고, 뭐. 그리고 나서 생각해도 늦지 않겠죠? 10,000원, 13,000원. 황수랑 뭐 믿을만한다면 일단 나가보고. 황수가 돈을 좀 벌어왔겠죠? 저 돈 배치는데 쓰면 안되고 밖에서 잘 씁시다. 고양이 잡기단도 나가고. 사이클론 나오기 전에 일단 잡목들은 다 제거했으니까 대신 매질을 맞아가지고 캔슬되거나 뭐 이런 일은 좀 없겠죠. 라이더 스페셜 가자. 꼬맹이 라이더랑 큰 라이더랑 다 나왔어요. 그래, 잘 밀고 민데다 멈춰주기까지 하면 더 좋죠. 대포를 천둥포가 줘야겠다. 사이클론 판들이라 선들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선들 동안 천둥포로 막아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일단 창가에 무이가 좀 많이 모였고 엇박자로 좀 나가고 있으니까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가까이 묻는 놈들은 이 기회든 고개든 얘네들이 밀어주고 있으니까 안정적이죠? 이 맛이야. 안정적인 맛. 너무 급하게 경치도 못 보고 막 밀어붙이는 이런 맛이 아니라 안정적인 맛. 딜은 황소가 나은 듯. 그리고 좀 있으면 라이더가 또 하나 나와요. 라이더 짧네. 딱! 그 느낌 비슷해요. 이렇게 피치 저스티스 느낌이랑 매우 비슷합니다. 속도는 느리고 좀 그렇긴 한데 뭔가 쿨이랑 뭐 이런 게 멈춰주는 빈도 40%에서 멈춰주는 빈도 100%로 올라가니까 천사 상대로는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좋을지도 모르겠네. 아, 사거리가 짧아서 아닌가? 사거리 비슷한가? 사거리 좀 짧은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게 정확한 정보가 없어요. 유사 정보랄까? 오케이. 라이더도 타이밍 좋게 엇갈려서 다 멈춰줬고 천사판에서 라이더 괜찮은데? 저에게 강한 이미지를 계속 심어주고 있어요. 나올 때마다 천사한테는 아주 좋아요. 멈춰주니까 너무 좋네. 100% 멈추기. 확률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 세상에 못 믿을 게 확률이야. 무조건 100% 멈춰줘야 되는데 그때 아주 좋다. 고개 안 뽑다 또 게임 터지면 이상해지니까 고개 열심히 뽑을게요. 안정적인 맛이야. 일단 천사 사이클론 다 깼고 그 다음엔 좀비판이네요. 양돌이만 미친 듯이 뽑으면 되는 판. 근데 땅속으로 빠져들어온 아 이거 아마겟돈 애들 있잖아요. 아이언어즈 삼진한 아이언어즈 나가면 딱 좋은 판인데 컨셉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못 나가겠네. 자 좀비 찾아봅시다. 그러면 뭐 좀비 공무원 있잖아요. 좀비 때 나오는 공무원들 풀베기 리벤지 공무원이지 뭐. 대박사는 혹시 가까이 올지 모르니까 대박사 하나 뽑아? 예, 오바예요 오바. 빨래봉 얘 체력 너무 낮은데? 한번 써볼까요? 트롤 될 것 같은데? 한 자리쯤이야. 먹어도 되지 뭐 한 자리쯤이야. 어차피 뽑을 시간도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란돈 아마게돈 나가고 싶다. 넌 뭐야? 그렇다고 합니다. 좀비 맷집 끝장이지 뭐. 좀비의 엄강. 좀비를 반드시 느리게. 울실의 떡칠이 더 재밌을 것 같아. 왜냐하면 얘네들은 자주 나올 수 있는 울실회가 아니기 때문에 울실의 떡칠이 조금 더 끌리네요. 코토미네는 아, 불안해. 걔는 썼다가 게임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매우 불안합니다. 나머지는 쓰지 말고 그리고 레어에 들어가서 또 좀비 상대로는 우리도 죽은 자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죠. 강시 이렇게 갑시다. 양콤보가 하나뿐이라 매우 불안하긴 한데 뭐가 나오면 달려도 되겠죠? 응? 왜 박쥐가 나오지? 그렇군요. 잘못 알고 있었네. 좀비만 나오는 게 아니었구나. 좀비도 무속성도 나오네. 일단 뱀이 들어갔다 나오면 이쯤 나오나요? 상당히 멀리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우리는 좀 믿을만한 맷집 좋은 친구부터 나가도록 할게요. 안 죽어? 약하긴? 상당히 약하군요. 뱀 뒤로 빠져 들어올 것 같은데 그냥? 그쵸? 어쩔 수 없이 빨래복을 꺼낼 수밖에 없었고 오케이 띵 죽었고 그 다음에 몸빵 아닌가? 뒤로 빠져들어오는 애를 위해서 남겨놨어야 되나? 잘 모르겠네. 공업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공업이 전혀 안 된다? 그냥 얘네 다섯이 그냥 거의 다 할 거야 아마.
배를 째야 되나 울슈리를 더 뽑아야 되나. 이게 배 째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 사실 맵시 만렙 안 찍어도 그냥 그 상태로 운영해가지고 딱돈 되면 되는데 왠지 돈이 안 되면은 안될것 같은 그런 느낌적 느낌이랄까. 돈은 좀 모아놓고 있어야 되니까 배를 좀 째주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울슈레 뽑을 돈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특히 날려버린다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100%인가? 잘 모르겠네요. 날려버리는 게 확률이죠? 그러면 걔만 믿고 있다가 게임 터지는 거죠. 제가 뒤로 빠져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울슈레 둘은 남겨놓을게요. 근데 울슈레 둘만 남겨놓으면 뭐 돈도 같이 남겨놔야지. 뽑을 돈이 없는데? 돈이 안 생기네? 안 생겨요? 아, 느리게도 안 됐고, 멈추지도 않았고, 날아가지도 않았고, 좋아요. 우리는 밀고 있고, 라인. 환상적이군요. 어디가 쏘게? 어디서 나오는 거야? 매우 불안한데? 어디 갔지? 설마 죽었나? 안 그래, 죽었을 리가 없지. 이제부터 리벤즈만 뽑을게요. 왜냐면 저기 문제가, 여기. 들락날락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냥 밀고 갑시다. 멈춰! 밀어! 실패. 리벤지만 가다 걸리면 걸리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밀어! 오케이. 아이고, 너 아닌데? 잘못 뽑았고요. 얘도 밀어준다고 하니까 믿어봅시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아, 여기 좀비 캥거루 엄청 나오는구나 또. 생각을 전혀 못했었네. 앞은 보지도 않고 뭐 어쨌든 죽였으면 됐지 뭐. 뒤에가 걱정이라. 아마 빨래봉이 엄청 세가지고 다 때려잡았을 거예요. 자, 28층은 아, 얘 내가 메탈 플러스. 쟤 누가 훈도시. 사거리도 길어야 되고 메탈도 있어야 되는 그런 판이네요. 이거 어떡하지? 내가 이거 지금 콜라보만 했을 때 메탈에 되게 취약한 것 같거든요. 일단 봅시다. 제 훈도시가 훈도시를 생각해 보니까 죽여버리면 돼. 딜탱 메탈로 가가지고 죽여버리면 되죠. 생각해 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네. 메탈과 고대종에게 떡바가 너무 뭐니? 공격력 다운 필요 없고. 찍어버리면 되지 뭐. 들어가서 때려주는 딜탱 메타 가능? 일단 혹시 모르니까 넣어보고. 황수가 크리도 있죠. 크리캐도 좀 넣어줘야 되는구나. 크리캐도 좀 넣어줘야 되는데 그 전에 흑수랑 흑걸 달타냥까지 해서 그리고 나서 크리. 스타기움이 100% 좋고요. 아, 그리고 요번에 새로 업그레이드한 소바? 소바 가나? 소바. 거의 귀요미 시리즈는 하나도 안 쓰게 되죠. 나중에 또. 아이돌 그룹이나 결성하지 뭐. 그리고 뭔가 크리가 좀 쌓일 수 있는 애들이 좀 있긴 있어야 되는데. 주라라든지 하다못해 우주전사라든지 고양이 국수는 못 믿잖아. 고기가 없으면 또 불안하기도 하고. 아, 미안하다. 너 나와라. 쟤를 좀 자꾸 좀 많이 써보고 싶은데 좀 익숙해져야 친해져야지. 좀 많이 써보고 싶은데 안 되니까 이렇게 갑시다. 이게 쿨이 이렇게 되든가? 쿨 순서가 어떻게 되지?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갑시다. 통솔력이 4 부족하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정확하게 통솔력 200. 고고! 아이고, 200 1 됐네. 그게 왜 안타까웠지? 하여튼 저 친구는 제가 알기론 옛날부터 이거 한 방에 죽어요. 전통이야. 바이바이. 미리 인사하고. 아이, 색감이 되게 좋은데요? 약간 진한 빨간색, 진한 뭐라 그래야지? 감청색이라 그러나? 군청색이라 그러나? 어? 돈 되게 많이 줬네? 아니었구나. 별로 안 주네. 어우, 소바 세졌나? 넷.
네, 별로 안 세졌죠? 쟤들은 어떻게 잡아줘야 될까요? 소바가 또 준비가 됐네. 자, 딜메타다. 그냥 바르자. 바르자? 된장 바르자? 자, 훈도시 된장 바르러 갑니다. 이 정도면 뭐, 한세방 맞으면 제껴지지 않을까요? 예절 주입기라고 그럴까? 택 쓰러질 것 같은데, 아닌가? 좀 내가 너무 약봤나? 지금도 맞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절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주입이 되지. 어이쿠 하고 허리가 굽혀지게 마련이죠. 어이, 멀리서 얍실하게 뭐 하는 거야? 자, 예절을 주입합시다. 탕에한테 맞으면은 아 예절이 주입이 돼요. 속성 없는 것들. 황수가 나가서 크리티컬을 빵 터트리면 되게 시원하긴 한데. 자, 주춤주춤 뒤로 물러나죠. 제일 또 마음 같아서는 고개를 뒤로 돌리고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안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버티면서 뒤로 물러나는 거지. 뭔 소리지? 네. 감정이입 심하게 하고 있고요. 자, 예절 주입하러 갑니다. 빵. 죽었죠? 안 죽었네. 해치웠나? 네, 이번엔 진짜로 해치웠습니다. 광! 하면 맨놈 나오더라. 황수 크리 한 번만 시원하게 보여주세요. 꽤나 쌓였는데도 크리가 많이 안 터져. 아이고. 흑탄약을 하나 더 뽑을 수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검은색이래. 메탈을 몸으로 맞고 견뎌야 되는. 메즈가 흑탐화밖에 없네? 흑탐화는 메즈 못 걸죠. 흑탐화는 흰색 메즈죠. 덱을 뭐 있다 그랬었어. 믿을 거는 황소뿐이야. 은근히 버텨지는데? 어떻게 버티는지 모르겠지만 은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흑탐화가 이 메탈한테 맞아가지고 히트팩 때문에 별로 안 좋을 텐데. 은근히 버티면서 잘 때려주고 있는데? 소바 맨 앞에서 주인공. 그렇지. 자, 배달각? 배달각? 배달? 아이고, 멍멍아 비켜! 배달 못했습니다. 멍멍이 뭐, 안 비켜도 되네. 아, 여기서 황수가 이렇게 빵 하고 크리를 한번 터트려줘야 영웅이 되는데. 진짜 멋진데, 그럼. 오유, 시라사우루스는 크리를 잘못 터트리나봐요. 안 터져. 자, 믿을 건 소바뿐. 100%는 소바밖에 없어. 그게 제 메탈 물개가 좀 밀어줘가지고, 생각보다 피해를 많이 받지 않으면서 조금씩 후퇴가 가능하네요. 원래 같으면 너무 쌓여가지고 지금 큰일 났다 폭망이다 뭐 이런 느낌이겠지만 우리에겐 쌍탄양, 그것도 그냥 쌍탄양도 아니고 쌍흑탄양이 이미 나와서 딱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요 메탈 좀 맞춰놓고 싹 죽여버릴 거예요 아마. 갑자기 이럴 때 황수가 분위기 파악 못하고 크리를 터뜨려서 싹다 죽여버린다든지 뭐 그럴 수 있긴 한데 뭐 그럼 또 운명이죠. 쌍탄양이 아니라 삼총사 가는가? 지금 삼총사 갑니다. 와, 흑탄양 세 인모이긴 처음이다. 이게 바로 쓰리 머스케티어 삼총사 제대로 아니겠습니까? 황수 둘에 흑탄양 셋. 이건 무슨 미친 조합이야? 상대는 메탈. 네, 그러니까 전혀 안 미쳤죠. 원래 같았으면 미친 조합이라야 되는데, 와, 얘네들 그냥 히트백 돼버리잖아. 흑탄형이 뒤에서 앞에 있는 애 때리다가, 앞에는 뭣도 모르고 맞는 거야. 왜, 얘는 뭣도 모르고 그냥, 무슨 일이지? 그럼 쳐맞으면서 뒤로 가는 거죠. 원래 저 정도 모이면은 사거리, 뒤태 같은 거 없으면 되게 두려워야 되는데, 마음이 편안하네. 맞고 있니? 아, 맞고 있으면 벌써 뒤로 제껴졌을 것 같은데 안 맞고 있나 봐요. 도령도 나가볼까?
근데 황수가 둘이서 신나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크린 한 번도 안 터지네요. 터졌다. 와, 5%를 이끌어내는 클라스 보셨습니까? 내 말은 그냥 다 반대로네. 한 번도 안 터진다고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그때 또 터지냐. 내 말 듣고 있는 거 봐요? 인공지능 게임이야? 응? 면도 세워주고 그래야지. 죽었나? 그럼 안 죽고. 아직도 살아있네요? 그럼 다 죽고. 크리가 안 터지네요? 그럼 크리 터지고. 뭐 하자는 거야? 야, 이러면 자꾸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긍정적인 말을 했다가 그 반대로 되니까 자꾸. 4탄양? 원래 3 머스케티어 3총사에 보면은 날탄양이 붙어가지고 총사가 4시잖아요? 4시 나와야 돼. 야, 흑탄양 최고로 많이 뽑은 기록이군요. 근데 하나 죽은 것 같은데? 빨리 안에 들어가서 뛰려다가 둘이 죽은 것 같아, 하나가 아니라. 지금 둘이 뛰는 건 보이는데 그 외에는 저기 흑탄막 치마폭에 숨어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보호색이네? 숨바꼭질하면 기가 막히군요. 둘이네? 둘밖에 없어요. 다 죽었어. 하긴 그 엄청 많은데 그 사이로 뛰어들어가서 딜을 했으니 목숨 걸고 들어간 거죠. 기억할게.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사기 조합으로 깨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요 메타를 좀 더 빨리 잡을 수 있는 사이클론 이런 걸 들고 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냥 제 맘대로 들고 오다 보니까 100% 크리를 믿고 썼는데 100% 크리가 딴 놈한테 터졌는지 바다 레오파드를 잘 못 터뜨리고 좀 오래 걸렸네. 덕분에 블루아이즈 구경은 신나게 했습니다. 자, 개차에 팍팍 쌓이니까 좋고요. 이거 통솔력 회복하면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29층 여기는 마초랑 제비족, 천사와 뜬적, 빨간적이 섞여있고 살몽이도 나오는 뭐 이상한 조합이군요. 뭐 여러 속성이 있으면 달타형한테 죽었지 뭐. 흑탄형은 항상 있으면 도움이 되니까 황수도 항상 있으면 도움이 되죠. 뭐 하자는 플레이지? 뭐 그렇다고요. 뭐 다 쓰겠다는 건 아니고 뜬적부터 한번 검색해봅시다. 보스가 뜬적이니까 베이비카트가 뜬 적이 뭐가 있냐? 아, 쓰면 안 되는 거지? 깜짝이야. 또 큰일 날 뻔했고. 구대머신? 구대머신 제가 좋아하니까 넣도록 하겠습니다. 흑탄양은 여긴 속성도 없는데. 속성 없어도 그냥 다 해먹지만 속성도 없는데. 영호기가 파동 무시할 때 나중에 나가겠죠. 한 번도 못 나가면 좀 그래가지고 써주려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필요가 없네. 그 외에는 고기만 뽑으면 다 되죠. 뭐 포동 있는 것도 아니고. 아, 여기 천사도 나오고 검은 적도 나오니까 천사대왕 라면 양산딜러 필요할까요? 천사, 빨간 적, 검은 적. 아, 지금이야말로 필요하다. 여기 슈퍼레어지. 지금이야말로 타임머신 한번 써보죠. 타임머신 어딨더라? 왜 이렇게 뒤에 있지? 한 자리가 남네 그래도. 대광란의 킹드래곤은 왜 갑자기? 제가 이런 대광란 시리즈를 좀 많이 안 써버릇해가지고 뭔가 좀 어색한 감이 있긴 합니다. 항상 누가 좋을까? 누가 좋을까? 누가 좋을까? 누가 좋을까? 제가 좋아하는 고양이 열애 한번 써보죠. 왜 좋아하는지는 저도 몰라요. 아, 제비족 있는데? 열애 트롤인데, 제비족 있을 때? 자, 언제 제비족이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긴장하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설마이가 먼저 나오는구나. 열애는 열애 하나는 트롤이다. 빨간적이 아니라 검은적이 엄청 강하니까 빨간적에도 강하던가? 하여튼 엄청 강하니까 믿고 맡길 수 있겠네요. 천사인 트롤도 강하고 전체적으로 엄청 강하니까 믿고 맡겨보자. 일단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황소부터 꺼내주고
어? 타임머신 스페셜 가능? 타임머신만 열심히 뽑아볼까요? 제비족 상대로 열애가 워낙 트롤이라가지고 참고 있어요. 배를 짜야 되나? 유닛을 뽑을 게 아니라 그냥 유닛 뽑고 갑시다. 뭐 별거 없을 것 같아. 뭐 너무 강력해 우리가. 돈 생기면은 발탄형 붙어주면은 금방 따라오겠죠? 이렇게 돈을 쓰면은 돈이 생길까? 그냥 좀 마음이 너무 푸근해졌어요. 너무 사기캐들이 우악! 뒤에서 찔려가지고 뒤에서 커트 당했는데 괜찮은가요? 괜찮겠지 뭐. 발탄형이 하나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었으니까. 자, 제비족은 다 처리된 것 같으니까 이제 열에 나갈까요? 어? 앞에서 열심히 맞다가 사망하셨네? 마초를 좀 멈춰주고 이러는 것까지 살짝 기대했었는데 그냥 사망해버리셨네요. 구대머신? 그래도 또 금방 나와요. 쿨 짧아. 아이고 돈을 다 써버렸다. 괜찮아. 자 열애가 그러면은 매질 걸어주면 되잖아 마초한테. 그쵸? 안되나? 뭔가 잘 안되는 각이긴 하네요. 자 구대머신 준비 거의 다 됐고요. 쿨 짧아. 황수 있으니까 편안. 황수가 편안한 건 둘째치고 뭐 세이버도 아직 안 죽었는 네 죽었고요. 달탄양은 안 부를게요. 제가 부르면 죽을 것 같으니까. 세이버는 살아있다. 두 번째 세이버 나왔고요. 아 귀신같이 내가 이름을 부르면 죽냐. 부르지를 안 불렀으면 살았을 텐데 그쵸? 황수 정말 편안하지 않습니까? 편안. 열의 발바닥밖에 안 보이네. 신스틸러다 완전. 그래서 제가 좋아하나봐요. 눈에 확 띄어서. 가셨고요. 제가 열애를 부른 게 잘못이죠. 미안하다. 난 살 수 있었는데 내가 깜빡하고 이름을 불러버렸네. 뭐 하여튼 예상대로 편안하군요. 30층의 노사님은 공수할 리가 없으니까 내일 딱 30층 들어가면 되겠네. 하여튼 워낙 이게 콜라보... 야 이게 무슨 콜라보보다는 블루아이즈에 대해 나오는 확률이 활약한 확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시원시원하긴 한데 약간 뭔가 죄짓는 느낌? 내가 왜 내 캐릭터를 쓰는데 죄책감을 느껴야 되지?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재밌게 봤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내일 30층부터 계속 올라가 볼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